여러분. 제가 지금 막 씻고 나왔는데 렌즈는 미리 꼈어요, 요거. 오렌지 시크릿 실리콘 내추럴 브라운. 이거는 직경이 13.1mm 엄청 작아서 제가 되게 잘 쓰고 있고요. 오늘은 스킨케어도 다 보여드릴 텐데 먼저 이거 시루코토 화장솜을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가온도담에서 옛날에 보내주셨던 닦는 토너용으로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칠스킨 토너라고 해서 이게 뭐 칠스킨법으로 해도 전혀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는 굉장히 순한 성분의 토너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저는 요즘 귀찮아서 칠스킨법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듬뿍 묻혀서 먼저 한번 닦아내줘요. 오늘같이 더운 날은 피부 베이스가 정말 빨리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팁을 가득가득 넣어보는 영상이 될 텐데 이렇게 토너가 묻어있는 팩을 그냥 닦고 끝내지 말고 이렇게 톡톡 두드려가면서 수분감을 넣어주면 훨씬 더 피부 속까지 수분감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다음은 이거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 그 유명한 헤이네이처 앰플을 한 일주일 전부터 쓰기를 시작했는데 사실 전 아직까지는 큰 피부의 변화를 느끼진 못해서 조금 더 써봐야지 알 것 같고요. 이 헤이네이처가 그렇게 여드름성 피부나 뭐 뾰루지 같은 게 많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잘 맞는다고 하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색소 침착된 것들이나 블랙헤드 오히려 이런 게 조금 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더 써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분크림은 이 제품 써줄게요. 프리메라의 알파인 베리 워터리 오일 프리 젤 크림. 제가 지금 이 제품은 벌써 두 통째를 쓰고 있거든요. 이미 한 통을 이렇게 다 비워서 싹싹 긁어냈어요. 이건 여름철에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보면은 좀 특이하게 굉장히 제형이 말캉말캉한 젤리 같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부지, 수분 부족 지성한테 굉장히 잘 맞는 크림이라고 들었는데 전 알다시피 건성이잖아요. 특히나 홍조가 조금 있는 피부다 보니까 열감이 조금만 올라도 얼굴이 되게 빨개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쿨링 효과만 주는 게 아니라 바르는 그 즉시 쿨링감이 확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화장하기 전에 쓰면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밤 말고 아침에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저처럼 건성이지만 번들거림을 진짜 극혐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은 마무리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름에도 정말 극도로 건조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좀 수분감이 약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 꼭 구매 전에 테스트 해보시고요. 전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성분이 막 너무 자극적인 거는 잘 못 쓰는 피부예요. 민감한 피부기도 한데 제가 지금 두통을 쓸 동안 절대 뭐 가렵다거나 트러블이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화해 어플에 쳐봐도 진짜 유해 성분이 하나도 안 나오는 제품이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도 이렇게 딱 보이는데 전혀 번들거림이 없고 그냥 싹 하고 피부 속으로 완전 뽀송하게 다 스며들었어요. 이제 선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라네즈의 투톤 선스틱 요거 사용을 해줄게요. 보면은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미세먼지 같은 거를 좀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요즘에 되게 잘 바르고 있어요. 바르기도 너무 쉽고 생각보다 차단이 잘 된다고 해서 그냥 잘 쓰고 있어요. 뭐 특히나 선크림은 번들거림이 심한 선크림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 발라도 바른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마무리감이 보송해서 피부에 굉장히 착하고 달라붙습니다. 중간에 머리를 한번 80% 말리고 마지막에 한번더 말려주는 스타일이라서 요거 미장센의 퍼펙트 리페어 세럼 이거를 한 3번 정도 짜주고 머리 중간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발라줄게요. 그러면 지금 잠깐 동영상 멈추고 같이 머리를 말리고 올까요? 오늘은 베이스의 지속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막 넣은 영상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프라이머도 이 제품을 써줄게요. 원래 있던 파랑색 프라이머가 아닌 이거 포어패셔널 분홍색 버전인데요. 이거는 살짝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펄이 섞여져 있고 실제로 색감을 봐도 약간 더 핑크빛이 띄어요. 이렇게 코 옆에 막 블랙헤드라 요철이 엄청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가려주기 위해 T존 부위랑 코 옆에 미간과 이마, 콧볼까지 이렇게 발라줄게요. 제가 이 제품은
저처럼 건성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하는 프라이머예요. 우선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전 옛날에 포어패셔널을 정말 잘 사용하긴 했지만 약간의 밀린다는 느낌을 항상 받으면서 사용을 하긴 했거든요. 이거는 그 밀린다는 단점은 딱 사라지면서 요철과 모공을 확 메워주기 때문에 되게 뽀송뽀송하게 T존을 유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아까 여기 조금 더 두드러졌던 요철이 메워졌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오늘 이걸 쓸게요. 아무래도 지속력이 쿠션보다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했고요. 이거는 설아수의 시어 래스팅 파운데이션이에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는 살짝 흐르듯이 묽은 제형인데 얘를 이렇게 브러쉬에 앞뒤로 붙여주세요. 오늘은 좀 지속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피부 표현에 공을 아주 많이 들일 겁니다. 먼저 결 방향대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주시고요. 골고루 아주 얇게 퍼트려주세요. 또 쓸어주세요. 이때 결 방향을 최대한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퍼트려주세요. 보이다시피 결 자국이 남죠?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에스쁘아의 핑거 스펀지 이렇게 얇게 깐 피부 위에 물을 먹이지 않은 스펀지로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진짜 매끈하게 착 달라붙으면서 훨씬 더 지속력이 오래가요. 살짝만 두드려줘도 이렇게 결 자국이 다 없어졌죠? 코는 특히 더 신경 써서 얇게 발라주세요. 이거는 쿠션보다 훨씬 더 커버력이 높게 나와서 커버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쪽에 살짝 더 가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여기를 한 번 더 쓸어줄게요. 오늘만큼은 진짜 피부 표현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돼야 한다 하는 날에는 이 방법을 쓰면 지속력도 굉장히 오래 갈 거고 자연스럽지만 확실히 네, 피부 표현을 완성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운데이션만 발라줬는데도 막 매끈하고 조금 막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여름에 하기 진짜 산뜻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글씨 다 지워진 거 보이세요? 킬커버 팟 컨실러 요거 란제리 색상을 사용해줄게요. 저는 맥의 195번을 쓰거나 요거 미샤 104번 이것도 좋아하는데 브러쉬 괜찮은 거 하나 사면은 막 뭐 몇 개월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저처럼 몇 년씩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구매를 하실 거라면 저는 미샤보다는 요거 맥 195번 정말 추천드립니다. 설화수가 약간 커버력이 좋아서 그런지 많은 곳을 커버를 해야 할 필요는 없어서 요런 곳만 조금 가려줄게요.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는 이런 다크서클. 그리고 확실히 컨실러를 많은 양을 바르는 것보단 이렇게 빨리 화장이 무너지는 날에는 팟 컨실러가 더 지속력은 오래 가거든요. 몇 군데만 아주 얇게 바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지속력을 높여주기 위해 저는 요거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도트 팩트. 이거 저번 하울 영상에서 네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안에 도트 모양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유분만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톤업 기능이 같이 있어서 특히나 저는 T존 부위에 이렇게 발라줄 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꼼꼼하게 눈썹부터 눈두덩이와 눈 밑, 코 옆에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쓸어주지 말고 약간 두드린다는 느낌으로 톡톡 가볍게 지나가 줄게요. 그 다음 절대 불변의 법칙이죠.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을 발라줄게요. 딜레마 아닌 딜레마인 게 정말 바꾸기 힘든 몇 가지 화장품군이 있는가 하면은 좋은 제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 힘든 제품들도 있어요. 특히 립 제품, 블러셔 제품 이렇게 색조 위주는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번 영상에서 이거 좋다 하다가 다음 영상에 또 좋은 거 발견하면 그거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에 또 저게 좋다고 하고 제가 좀 한때 고민에 빠졌던 게 이렇게 다양한 거를 계속 좋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보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뢰가 안 간다고 느껴지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제품을 여러 번 계속
연속적으로 노출을 시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좋은 제품이 있을 때마다 좋다고 여러분들께 새롭게 소개해드리는 게 맞는지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딜레마도 있었는데 우선 화장을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삐아의 율무로 코쉐이딩을 할게요. 뭐 물론 저도 하나만 정착해서 쓰는 제품들도 있지만 이런 삐아 율무처럼 근데 저는 워낙에 다양한 제품을 쓰고 새로운 제품을 찾고 막 그러는 게 저한테는 너무 재밌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제가 더 편한 길이기도 하고 제가 구독자 입장이었다면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은 혹시나 제가 좋다고 했는데 왜 많이 영상에서 보이질 않지? 라고 의문이 드셔도 그만큼 제가 새롭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좋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은 아니지만 뒤에서 잘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타온 커피를 좀 마셔야 해서 근데 얼음이 하나도 없어. 눈썹을 그릴 텐데요. 아나스타샤의 브라우 이제 다크 브라운 컬러예요. 이거는 제가 한 4년? 정도 된 제가 꾸준히 계속 다 쓰면 구매하고 다 쓰면 구매했던 한 4년 정도는 그랬어요. 심지어 이거는 친구한테 부탁해서까지 세포라에서 구매를 해달라고 했던 제품인데 심이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너무 좋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사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포라를 가게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만 사지 마시고 진짜 두 개, 세 개 쟁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머리를 염색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너무 눈썹이 밝으면 따로 놀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짙은 거의 블랙에 가까운 고동색으로 맞춰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눈썹이 두꺼워지거나 진해지면은 인상이 되게 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염색을 한 다음부터는 최대한 얇게 너무 두껍진 않게 그리려고 하고요. 이제 눈화장을 할 텐데요. 이거 머즈의 햇번 로즈. 이거 요즘 제가 되게 베이스 섀도우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컬러인데 이런 브라운 피치 컬러예요. 제가 피치 브라운의 정석이라고 항상 생각했던 게 이 바비 브라운의 앤티크 로즈였는데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면 확실히 이 바비 브라운의 피치 브라운이 좀 더 피치색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 머지가 좀 더 브라운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눈두덩이 실제로 올렸을 때도 얘가 좀 더 피치스러운 연한 느낌이 있고 얘는 조금 더 음영감이 확실히 두드러집니다. 와 근데 방금 피치 브라운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썼더니 혀 꼬일 뻔했어. 얘를 오늘 조금 넓고 길게 음영을 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휴가 계획을 짜고 계신가요? 저는 국내 여행 한 번, 그리고 해외 여행 한 번 이렇게 8월에 갈 계획이 있는데 친구들이랑 우선 국내 여행은 조금 더 윤곽이 잡히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여행지가 확실치가 않아서 해외 여행은 라오스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비행기 표를 끊어두고 난 다음에 여행 일자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뭔가 그 설레이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꽃보다 청춘에 나왔던 라오스 편도 막 계속 보고 블로그도 하루에 막 몇 개씩 뒤지면서 숙소 알아보고 할 거리나 막 액티비티 이런 거를 계속 막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스가 약간 청춘들이 꼭 가야 하는 그런 여행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화장 설명을 하나도 못하겠다 말을 하니까 거의 끝골이 여기까지 아주 넓게 음영을 주고 넘어갈게요. 컬러그램 힙앤섀도우 까도둑 아몬드. 이것도 역시 무펄의 약간 짙은 브라운 컬러인데요. 가운데를 제외한 앞뒤에만 음영을 줄게요. 외국인들도 약간 배낭 여행지 1순위로 막 꼽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젊음을 즐기기, 약간 청춘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그런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저 또 그런 거에 되게 영향을 잘 받거든요. 막 청춘 때 꼭 해봐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하자 얘들아 막 이러고 그래서 요즘 너무너무 설레요.
근데 거기가 엄청 덥고 정말 엄청 무지막지하게 습하대요. 그래서 다 씻고 나가자마자 막 땀이 미친 듯이 흐르는? 그래서 예쁨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냥 하루 종일 쫄딱 땀에 젖어서 뭐 물에 젖어서 돌아다닐 거 그냥 각오하고 가는 건데 또 그런 게 재미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가는데 걱정은 돼요, 사실. 이렇게 가운데 제외하고 앞뒤랑 여기 삼각존만 채워줬고요. 그리고 오늘 좀 신박한 섀도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포니이펙트의 그라인드 스파클링 섀도우 프리게임이라는 컬러인데요. 얘는 이름처럼 이렇게 돌리면 안에 섀도우가 갈려 나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보이죠? 그래서 얘를 땅땅하고 아주 납작한 브러쉬에 정말 살짝만 덜어서 살짝만 올려줄게요. 근데 이게 입자가 막 보일 만큼 아주 큰 포인트 펄 섀도우가 아니라 이렇게 발라도 색감이 딱히 두드러지지는 않는 은은한 펄 섀도우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근데 딱히 이렇게 갈았을 때의 그 메리트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운데 그 친한 친구들끼리 간다는 게 저 옛날에 대만 브이로그 올렸을 때 같이 갔던 친구들이거든요. 저까지 총 3명이서 가는데 그냥 다 너무 친한 친구들이라서 딱히 여행 가서도 뭘 생각하지 않고 다녀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뭘 해도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걸 알거든요. 확실히 정말 마음 편하고 몸 편하게 갈 수 있는 여행지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이렇게 몸이 힘들 거를 미리 알고 가야 하는 여행지는 특히 더 마음이 잘 맞는 사람끼리 가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언더에도 살짝만 톡톡톡톡 박아줄게요. 눈을 뜬 채로 여기 눈동자 바로 밑에 이렇게 살짝만 지나가줄게요. 마지막은 이거 바비 브라운의 마호가니 아주 짙은 고동색으로 한 번만 더 음영을 줄게요. 얘는 속눈썹을 따라서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가다가 맨 끝에는 일자로 빼주고요. 여기 가운데부터 앞에도 살짝 음영을 줄게요. 그럼 한층 더 약간 눈이 깊어 보이는 그런 음영 효과가 생겼어요. 그리고 눈 끝꼬리도 한번 잡아줍니다. 우선 프로의 청담의 블랙 펜슬로 점막만 채워줄게요. 점막을 채울 때 얘 진짜 짱이야. 잘 번지지도 않고 굉장히 심이 얇아서 점막 사이사이를 메꿀 때 진짜 편해요. 그 라이너는 컬러그램의 킹아이 크림 라이너 초코 브라운. 얘도 제가 브라운 라이너를 사용할 때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요. 얘는 뒤에서부터 뒤를 도톰하고 앞은 얇게. 섀도우의 색감들이 약간 진하기 때문에 살짝 은은하게 가기 위해서 브라운으로 쓸게요. 이렇게 오른쪽도 살짝 들어서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 컬러그램 라이너는 제가 조금 전에 그렸던 거를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도 번짐이 정말 없어요. 부드럽게 발리는데도 이렇게 번짐이 없는 라이너도 굉장히 오랜만에 써서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이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마몽드의 리퀴드 라이너, 이것도 브라운 컬러예요. 이걸로 끝꼬리가 정말 잘 번지기 때문에 끝꼬리만 한 번 더 덮어줄게요. 이러면 정말 안 번지고 확실히 지속력이 오래 가요. 이렇게. 오늘은 반만 찍고 나머지는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네, 가닥가닥 잘라놓은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속눈썹 풀은 언제나 그랬듯이 듀오. 속눈썹만 붙여도 눈꼬리가 확실히 끝에가 더 샥 하고 올라간 느낌이 더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은 네오젠의 마스카라를 써줄게요. 진짜 이게 가격만 이렇게 안 비쌌어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 마스카라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마스카라 하나에 막 6만 원이 넘는 거는 조금 마음이 너무 아프긴 합니다. 속눈썹이 안 붙은 여기 앞쪽과
언더를 먼저 발라준 다음에 확실하게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눈의 효과가 탁 다르죠? 이렇게 눈화장이 끝이 났고요. 그리고 블러셔는 클리니카의 누드팝 오랜만에 발라줄게요. 이거는 살짝 외곽을 감싸면서 가로로 들어갈게요. 누드팝은 진짜 베이스로 깔기 너무너무 예쁜 색상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톤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잘 어울리는 컬러일 것 같아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몽드 플라워팝 블러셔 3호 선셋 로즈 얘를 정말 조금만 여기 안쪽에 발라줄게요. 얘는 누드팝보다 조금 더 피치색, 파스텔 톤의 피치색이에요. 안쪽으로 그러면 여기 안쪽에 피치 느낌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확 생기가 살죠? 색깔 너무 예쁘다. 좋아. 근데 요거를 눈 밑에도 살짝 발라주면 예쁠 것 같아서요. 웃을 때 나오는 여기 애교살에 살짝만 발라서 통일감을 좀 줍니다. 립 뭐 바르지? 하루에 가장 크게 고민하는 두 가지가 오늘 뭐 먹지랑 오늘 뭘 입술에 바를지야.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느낌이 너무 막 레드립보다는 피치브라운 색감이 많기 때문에 입술도 조금 톤 다운된 걸로 갈게요. 입술 전체적으로 이 마몽드의 부케 누디 진짜 이런 누디한 피치 색감이고요. 이거를 그냥 바탕색으로 깔아줄게요. 제가 요즘에 이것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바비 브라운의 크러쉬드 립 컬러 카바나. 여기에 조금 더 쨍한 이런 색을 바르면 장밋빛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안쪽에만 이 조합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하이라이터도 해줄게요. 더밤의 메리 루머나이저. 이렇게 베이지 컬러의 샴페인 색감이고요. 굉장히 은은해서 확실히 하이라이터 한 거는 티가 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그런 광이 올라옵니다. 너무 예뻐. 광대 쓸어주고 코끝, 콧대, 이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하이라이터 부위는 바로 여기입니다. 눈앞에 이렇게 발라주고 눈썹 뼈에 이렇게 지나가주세요. 인중도 살짝. 오늘 화장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면 화장이 이렇게 다 끝났고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사실 이미 정해놨어요. 옷은 안에 넣어야겠다. 옷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인 소라색 컬러의 뭐라지? 티를 입었는데요. 여기에 끈도 이런 조금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예쁘고 이번 주까지만 입고 아마 못 입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저는 밑에 바지도 이렇게 긴 흰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해볼게요. 아니 머리 분명히 얼마 전에 되게 많이 잘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또 빨리 긴 느낌이지? 그 사이에? 머리 더 아예 확 잘라야 되나?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처럼 제 머리가 이렇게 검은색일 때가 낫나요? 아니면 옛날 영상처럼 좀 밝을 때가 낫나요?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밝은 색일 때는 또 밝은 색 괜찮다고 검은색 염색하면 역시 검은색이 더 괜찮다고 그러다가 너무 더워 보인다고 해서 또 밝은 색 염색하면 역시 밝은 게 낫다고 그래서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귀걸이는 조금 시원해 보이는 이런 우드 소재의
귀걸이를 껴줄게요. 제가 소라색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옷 색깔 중에 이런 소라색을 입었을 때 꼭 옷 색깔이 너무 잘 받는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색을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이런 컬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평소에 한 방향으로 말 때는 더 되게 자연스러운 그리고 좀 더 차분한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방향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더 발랄하고 컬도 얇게 나와서 좀 여름에 더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짝만 조금 쨍쨍하게 힘을 줘서 높게 묶을게요. 이렇게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들게 이렇게 하면은 진짜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가방을 챙겨볼게요. 오늘 쓴 화장품들, 좀 중요한 것들만 여기 파우치에 담고요. 되게 이상한 홍삼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요즘에는 물수건도 좀 챙겨 다니고요. 그리고 요거 카메라도 꼭 챙겨 가고요. 그리고 보조배터리. 저 핸드폰이 약간 맛이 가서 보조배터리 없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조배터리까지 하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방도 되게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이건 길 가다가 산 제품이라서 정보를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크로스백 러버기 때문에 오늘도 크로스백을 이렇게 매치해서 나가줄게요. 그리고 하나를 까먹었어요. 마지막에 요거 어반디케이의 올나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를 뿌리고 나갈게요. 여름에 이거 확실히 뿌리면 지속력이 정말 달라지니까 이거는 전 작은 사이즈 쓰는데 되게 오래 쓰고 있거든요. 작은 사이즈 하나 꼭 구매하는 거를 네,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까지 뿌려줬고요. 요즘 같은 날씨엔 화장이 너무 빨리 무너지기 때문에 평소에 고민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를 해서 더더더더 많은 꿀팁들을 가지고 올게요. 그럼 저는 이만 나갈 시간이 돼서 네, 가방을 들고 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